그 정확하게 명칭이 헌법 소원이죠. 김경재 후보가 가진 확인 소송입니다. 예. 헌법 헌법 소원. 예, 맞습니다. 소원. 예. 위헌 확인 소송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헌재가 다 또 그쪽 사람들 다 채워져 있으니까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뜬 것이 QR코드 법에 규정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이유를 그렇게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위원 관련에 저희가 예. 소송한 게 일단은 바코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공직 그 선거법에 사전투표 관리관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인쇄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이 법령에 위임이 없습니다. 청인이라고 해서 이 만약에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러면 그 도장 가진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인으로 인쇄로 가름을 합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은 모든 사전투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도장 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거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이번에 야당이 그걸 관철 못 시켰는지. 이것은 이미 법령을 위반하고요. 이것은 그 위임의 한계를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오근호 대표님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뭐 법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시민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정상적인 국가에서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태에 치루지는 선거는 그거는 유효한 선거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선거 절차의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됩니다. 가장 그 심각한 절차 위반은 창관인의 배제입니다. 창관인의 배제 이런 것은 지금까지 법원의 모든 판례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렇게 선거 결과가 절차적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창관인이 배제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결과가 이미 바뀔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관인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참.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는 이런 일 이런 것들은 이 투표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도저히 없습니다. 예.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그 도장이 삐뚤빼뚤 찍혀서 그래서 아주 랜덤하게 자국을 남겨서 사람의 흔적을 남겨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를 합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 이 투표지는 얼마든지 인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결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의 결과를 바꿨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투표 관리관 그러니까 투표 사전 투표소마다 상주하는 투표 관리관이 사전 투표 용지에 도장을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 직접 찍는 것은 이 투표 용지는 진본입니다라는 것을 이 증명해 주는 일종의 절차죠. 예, 맞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권리죠. 사전 투표 관리관이 관리 권리고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사전투표관리관의 권리와 의무를 박탈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는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불법이거든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기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주민증을 내면은 이제 그것이 전산에 연결돼가지고 신원이 확인에 나오면 이제 도장을 찍기 전에 그걸 이제 사전 투표 용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사전 투표 용지에 이제 기표 만년 도장을 찍어야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지가 이제 출력이 돼가지고 상하가 딱 절단이 돼서
마치 우리가 영수증 받는 것처럼 롤 용지를 받으면은 그 상태로는 이제 법적 효력이 원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사전투표관이 도장을 찍을 때 불어서 이제 그게 진본 사전투표 용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유권자가 투표자가 도장을 찍어야 그게 이제 그야말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투표지가 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그냥 생략해버린 거네요. 원래는 사전투표도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정규의 투표지가 됩니다. 이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하는 것은 그것은 복사품 위조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온다면 진본과 위조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면 그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에서 그런 도장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이제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망에 내부 인터넷망에 떠 있으면은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 인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3,500개를 3,500개 이상 될 겁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 3,500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투표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모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매수만큼 사전투표 용지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가능성이 네, 열린 거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사무소가 악의 소굴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임시사무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무소에서 지금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가 도장 3,500개를 모두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선관위는 언제든지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 가짜 투표지를 만 100% 진짜 투표지를 예, 그냥 쏟아낼 수 있습니다. 기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냥 기표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그냥 기표하면 그게 진짜 투표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4.15 통선 때는 그렇게 뭐 지역구가 많아서 200개 넘기 때문에 골치 아팠지만 지금은 전국이 단일 지역구니까 작업이 훨씬 수월하겠네 만일 한다면은. 이번 대선은 투표지가 같은 한 장입니다. 모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500개의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를 복사하는 주범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화살표 투표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투표지, 스티커를 투표지를 파주 선관위의 재검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화살표 투표지, 스티커 투표지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스티커가 없어요. 명확합니다. 이건 빼박 증거입니다. 스티커가 없는 스티커를 복사한 투표지가 파주시 선관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표 복사범이다. 중앙선관위가 표 복사범인데 그들에게 도장이 다 있다. 3,500개의 사전투표의 관리관의 도장을 다 가지고 있다. 도적놈들이죠, 도적놈들.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사람들을 또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고발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자유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충분히 했고 인천 지금 파주 경찰 그 다음에 전주 경찰 뭐 인천 미추홀구 경찰 많은 그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요지부동 수사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야 수사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개탄할 노릇입니다. 그냥 선거가 죽었네. 투표가 죽었네. 도적이 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도적입니다. 도적이 이번 3구 대선에서 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3구 대선에 더 이상 도적들이 선거를 못하도록 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3구 대선도 도적들의 선거가 됩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은 누가 되든지 간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어. 모든 사람이 다 선거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투표의 네 번째 이유인데요. 사전투표에 예. 선거인 명부 책자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선거인 명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만 계시죠. 그럼 지금 말씀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더라도 개별 사전투표소는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는 상태 선거가 치루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네요.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지 않고 확정하지 않고 전자적 매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자선거인 명부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보지도 않은 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가 그 선거의 무결성을 확인하겠습니까? 전자선거인 명부라는 네. 것은 전자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훨씬 더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조금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 개별 사전투표소마다 출력되지 않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그런 그것만 있다 이야기죠. 맞습니다. 대학생이 레포트를 자기 컴퓨터에만 넣어놓으면 F학점입니다.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학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만 가지고 있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국민에게도 이 선거인 명부 인쇄를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선거인 명부를 출력합니다.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선거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도 끝까지 인천 연수울 선관위가 그 사전투표 관련된 선거인 명부를 제공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을 끄다가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순서를 소팅 다시 해가지고 위 변조본을 제출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제출한 건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러니 그 뭐 사전투표 사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면은 사전투표자 수가 뭐 예를 들면 인천 송도구 제6투표소에는 몇 명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참관인들아. 최소한 선거인은 확정을 하고 선거인 확정이 되고 선거인 명부를 전체 전국 선거 뭐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뭐 4천만 명 이렇게 확정이 되면 각 시군구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전부 출력을 해야 됩니다. 확정이 그 이전 선거에는 모두 선거인 명부 확정이 되면 인쇄를 해서 전부 책자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요. 중앙선관위가 명부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출력하지 않습니다. 출력하지 않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3월 4일 5일 투표하는 이 유권자들은 명부도 없이 선거를 합니다. 불법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오늘 지금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그 여러분 그 투표지를 접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은 세 차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투표지는 접어서 투표함이 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접는가라는 부분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막 그렇게 무슨 잘못된 정보를 투표지를 접으면 위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합법입니다. 법으로 공직선거법에 세 군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는 접어서 투표함이 넣는다. 그게 아마 지금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겁이 나는가 봐. 투표지를 다 접어서 넣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역정보를 하는데 접어서 넣어도 됩니다. 그건 투표지 접는 일은 합법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선거 방해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투표지는 접어서 넣도록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어서 넣으면 무효표가 된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선거자유방해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원천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자들을 고발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